대월 상점가인데요. 김수련 씨와 저 김종화가 샅샅이 아주 그냥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시장하시죠? 저 많이 시장. 먹을 게 너무 많아. 저 오기 전에 봤는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나 맛있는가 여러분에게 네, 정말 네.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가시죠. 네. 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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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 씨, 네.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지금요? 네, 밥 먹어야죠, 이제. 밥을요? 네. 근데 선배님, 저기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떤 게? 저기 안 보이세요, 옆에? 저 뭐예요, 저거? 오이도 아니고. 아, 저건 조랑박이죠, 뭐. 박. 저게? 네, 박. 저기 박이 있네. 박이 있지.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밥 얘기하다 밥 먹으러 간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찬 음식이 다 맛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밑반찬도 엄청 맛있어 보여요. 이거 도라지 아니에요? 그러면? 싱싱하고 도라지 네. 도라지. 아니 그 잘 되는 집들은 보면은 밑반찬이 정갈하면서 맛있어. 맞아요. 요것도 놓칠 수가 없는데 한번 익기 전에 한번 고기 익기 전에 한번 먹어보자고. 자. 아 괜찮아요. 양념 제대로다. 아니 뭐가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할 줄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얄밉네. 어, 좀 먹어볼까요? 어. 질기지가 않고 바삭바삭하네. 양념도 너무 달지 않고 딱 먹기 좋게. 아 매콤하냐 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도라지의 쌉소름 맛을 좀 제거했네 보니까. 아유. 연근도 보니까 야 연근도 이렇게 또 유자에다가 이거는 수련 씨가 먹어야 돼. 옷 색깔하고 딱 맞으니까 유자청이 이렇게 이게 근데 조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무림이야. 조림? 유자청으로? 네. 생 건데도 전혀 떨지도 않고 맛있어요. 솔직히 갈비 먹으면서 밑반찬 많이 쓰는데 별로 없고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또 부산입니다. 네. 또 이제 고기는 숯불에다가 딱 구워줘야 네. 여기에 이제 육즙이 살아나면서 에? 맛이 또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고기를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구워야 되는구나. 성격. 네. 이렇게 딱 이게 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해놓은지 알아요? 왜요? 수련 씨가 한 줄, 내가 한 줄. 아하. 누가 많이 먹는 거를 못 봐, 내가. 어느 거 드실 거예요? 골라, 이거 고르는 건. 제가 앞에 거 먹을게요. 앞에 거? 네. 그래요. 괜찮아. 또 드셔도 돼. 네. 정한 이상 거기 알아서 뭐 드셔. 드셔봐. 자. 아, 한번 제대로 한번. 오늘 선배님이 구워준 고기를 먹습니다. 아하. 네. 자, 드셔보세요. 만큼 직접 싸서 먹는 거. 그럼요. 네. 셀프. 고기는 마늘이 제일 잘 어울려요. 역시 먹을 줄 알아. 이거 한번. 저 입이 조그만데 크긴 크네 좀. 아 그래도 넣을 때는 좀 뭐 크게 해서 네. 쏙 집어넣어야 또 맛있어. 먹어보세요. 아, 부추를 넣어야지 부추. 네 부추 넣었어요. 넣었어요? 이 여름에는 부추가 굉장히 건강식이거든요. 부추. 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수연 씨부터 드셔봐요. 어때? 익었어? 익었으면 내가 먹어도 되네. 아, 양념 갈비는 갈비인데요. 진짜 잘 양념이, 양념이 좀 다른데? 어때? 맛있어요. 더 말할 표현을 못하겠어요. 양념은 달라, 조금. 와. 양념 갈비는 그냥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시네. 이제 그냥 한번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죠. 그냥.
난 또 자. 맛있어. 말을 해야 돼, 뜨겁다 하면. 이거 참고, 아우. 아하. 뜨겁다니까요. 아우. 근데, 뱉을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맛있으니까. 아, 맛있긴 맛있냐? 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이게. 붙어가지고 뜨거우니까, 어우. 눈물이 활짝 나냐고, 아우. 어디 이렇게 잘 참았어요? 응? 나 한번. 나 한번 되게 만들려고. 오. 자, 이 채널 오시면 꼭 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원더풀 내고향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웃음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원더풀 내고향!